11호 태풍 힌남놈에 이어서 제12호 태풍 무이파까지 발생이 되면서 12호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둘이 함께, 즉 태풍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인 후지와라 효과로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향후 태풍의 이동 경로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는 8월 31일 저녁 10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km로 서남 서진 중에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1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55m로 허술한 건물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제12호 태풍 무이파도 점차 세력을 모아나가는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가진 11호 태풍 힌남노가 무이파를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인근까지 도달한 힌남노는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북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9월 2일 늦게부터 제주도를 기점으로 점차 한국의 남해안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년에 비해 바다 수온이 상당히 높아 강력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북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한반도를 핥히고 가면서 천문학적 피해를 남기고 간 매미를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래의 예측은 90더블 열대요란 힌남노가 일본 동북쪽 해상으로 올라가고 98더블 열대요란이 크게 성장하여 한국이나 일본으로 올 것이었으나 11호 태풍 힌남노가 예상을 뒤엎고 서진하면서 예측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한 현재 미국 기상청의 예측은 한국의 부산 상륙이라 보고 있고 유럽 기상청은 일본 큐슈 남쪽 가고시마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예측 역시 더 지켜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